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자기 훈육법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게으름. 게으름은 죄다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름은 모든 죄의 씨앗이다. 죄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면 게으름을 마음과 몸에서 빼내버려야만 한다. 네, 여기까지가 본문입니다. 이 굉장히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근데 그러면 일을 열심히 하고 와서 집에 들어왔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기가 싫다. 혹은 뭐 자잘한 업무 이런 것을 처리하기가 싫다. 이런 것도 게으름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듯합니다. 만약에 일터나 뭐 회사 그리고 육아 이런 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시는 분들, 퇴근하거나 혹은 이제 아이가 잠들거나 하면은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해서 쉬고 싶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충전하실 때는요, 영양 보충 잘 하시고 비타민, 과일 잘 챙겨 드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마 잠을 잘 자는 게 회복에는 최고일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으름은 이런 게으름이 아니고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 아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경우와 못하는 경우를 가르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게으름, 움직이기 싫은 경우, 네, 실천하기 싫은 경우 이럴 때는 몸의 게으름보다도 마음의 게으름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마음이 게으른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몸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몸의 게으름이 아닌 마음의 게으름을 먼저 내보내야, 그러니까 마음을 스스로가 훈육을 해야, 자기가 자기를 가르쳐야 몸이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마음 먹기에 따라서죠. 아, 물론 극도로 피곤하신 분들에게는 해당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속성이 아무래도 실천하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서 있는 것보다는 앉는 것이 좋고, 앉는 것보다는 누워서 지내는 것이 편하도록 설계된 것은 아닌가, 유전적으로 그렇게 설계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게 매일매일 차오른다는 얘기죠. 그때그때 비워내지 않으면 게으름이 점점점 더 수위를 높여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물에 빠뜨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수 안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세수하고 손 씻고 머리 감듯이 게으름이라는 것도 매일 씻어서 없애고 게으름의 우물을 비워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실천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지구상에,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으름의 우물, 매일매일 물을 길어서 비워내세요. 게으름의 거울, 매일매일 닦아서 게으름이 더 이상 거기 앉지 않도록, 앉지 못하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게으름은 모든 죄의 씨앗입니다. 감사합니다.